지금 괴물이 돼가고 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김태흠! 김태흠! 타이타닉의 한 장면 같은 모습을 연출했던 사이였지만 너무 쇼맨십적인 그런 부분들이지. 남남이 됐습니다. 여야 정치 참견 보고서 백브리퍼 최종혁입니다. 새로운 당을 추진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현재까지 당원 3만 명이 가입했다는 소식을 알렸는데요. 이틀 만에 모은 건데 전무후무한 시도라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닌데? 라고 말합니다. 뭐 하루 이틀에 2만 명, 저도 2만 명 만들 수 있어요. 그건.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준석 신당이 당원 모집을 시작한 3일 밤부터 어제까지 국민의힘 홈페이지가 먹통이 됐는데요. 이준석 신당으로의 당원 탈당을 막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자 관리 업체 측 실수라고 일축합니다. 새로운 지도부 출범 이후에 입당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입당이나 탈당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문병호 전 의원 등이 신당에 합류하며 세불리기에 나섰는데요. 양 극단 세력과 음모론자를 제외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이 가능하다면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현역 의원들도 참여하느냐인데 10명은 된다고 말합니다. 오기로 확정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네, 중진 의원 중에서. 그걸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결단코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은하 의원의 허언이에요. 그럴 리 없다 평가했고 합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땡땡땡이라 말합니다. 지금 신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게 소외된 사람들이 지금 만들잖아요. 이건 뭐 이 폐잔병들 비수석이 뭐 소외된 사람들이 정당 만드는 걸 바라지 않고요. 신당 창당 선배인 안철수 의원도 이삭 줍기, 부스러기 주워 담기라 평가절하했습니다. 다만 당 밖에선 일단은 나쁘지 않은 성적이란 평가도 나오는데요. 일단 파죽지세라고 봐야죠. 뭐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는 오는 20일 창당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물이 얼마나 합류하느냐가 될 텐데요. 신당 관계자들은 20석,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하는데 폐잔병이 될까요? 아니면 이준석 일병을 구하고 승전고를 울리게 될까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이준석 신당에 합류하는 허은하 의원. 떠나는 마당에 구구절절 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응답 없는 탐욕의 성벽에 머리 박는 일 누가 뭐래도 할 만큼 했다고 자부합니다. 21대 총선 당시 비례 19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허 의원. 비례대표는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 두려웠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당장 국회의원 배지를 던져라 돼서가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수정당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들, 그분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빈자리는 다음 순번이 채우게 되는데요. 최근으론 지난해 11월 신원식 장관이 의원직에서 물러나면서 비례 승계가 있었죠.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엄숙히 선사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국회의원 우신구. 다음은 우신구 의원님, 우신구 의원님. 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발음이 좀 괜찮죠? 허은하 의원의 의원직은 이분이 이어받게 됩니다. 체육계 미투이로 김은이라고 합니다. 테니스 선수 출신으로 초등학생 시절 코치에게 당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가해자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의 용기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험한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드렸습니다. 2020년 총선 당시 영입됐지만 당선권과는 거리가 먼 비례 23번을 받았는데 21대 국회 임기 5개월을 남기고 끝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통상 재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하면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0.5선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4년 임기 중 5개월이 채 되지 않는 기간 의원직을 수행하게 될 김은희 예비의원인 0.1선 정도 될까요? 물론 국회의원의 배지 무게는 0.1선이든 6선이든 똑같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의 무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분들을 위한 일을 하고 당신들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저는 서 있습니다.
용기 내어 힘들다고, 아프다고, 고통스럽다고 말만 해주시면 싸워서 벌 주는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5개월, 짧지만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야는 이미 총선 모드로 전환됐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도 2월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말년 병장, 아니 말년 의원도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진 본분을 소홀히 해선 안 되겠죠. 그게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일 테니까요.